뷰티 분야를 다루는 50대 뷰티 유튜버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이 헤어 쿠션으로 커버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랬는데 정말 도저히 더 이상은 염색을 안 하고 베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염색을 4월 초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얀 머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나고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나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너무 흰 머리가 많이 보여요. 이게 염색을 하고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염색을 너무 자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제가 염색을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 머리 밑이 가려워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가려워서 염색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잘 가는 미용실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미용실 시간에 맞춰서 제가 예약을 하면 되겠지만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는 시간에 염색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염색제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알러지도 없고 혼자서 염색하기도 굉장히 쉽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저희 신발장에 가보면 진짜 그득하게 염색약이 쌓여 있는데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색은 밀크 브라운이라는 색을 샀어요. 순수라는 염색약이고요. 여기 보시면 새치 멋내기용으로 돼 있으니까 흰머리 커버도 된다고 제가 홈쇼핑에서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마개도 있고 사용 설명서 있고 제품이 들어있고요. 장갑도 오는데, 장갑 따로 준비했고요. 염색보라고 같이 왔던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비닐도 준비를 했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릿결이 많이 상하니까 이 트리트먼트도 제공이 됐던 건데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었는데,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염색을 아무래도 하려면 염색빗이 있어야 될것 같고 용기가 조금 큰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갖고 온게 염색 도구입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두 개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머리카락에 바르라고 돼 있네요. 뚜껑 여는 것도 조심해서 열라고 돼 있고 흔들어서 두 용액을 섞어서 모발에 바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구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더 준비를 한게 알레르기약 먹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너무 가려워요. 저는 염색을 하고 나면 알레르기 약부터 먹고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염색약이 묻어도 되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귀마개. 저는 여기 귀 밑머리에 또 흰머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귀 주위도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크림을 좀 발라서 이런데 또 물이 들지 않게 해줘야지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용액 두 개를 섞어볼게요. 아, 이 통에 넣고 흔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꼭말안 듣고 잘안 됐다고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있죠. 된것 같은데.
화장실 가서 염색약을 바르고 왔어요. 제 소중한 그 장비들의 염색약이 튈 수는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앞머리, 옆머리 위주로 발랐어요. 뒷머리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자, 이 상태로 30분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겠습니다. 여러분, 염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샴푸를 하고 세안을 하느라고 지금 완전 노 메이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못 볼 거를 많이 보여드리네요. 자, 염색을 하고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왔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앞쪽에 있던 새치머리들이 마음에 들게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얼룩도 지지 않은 것 같고, 여기 기민 머리 같은 경우에도 흰머리가 거의 안 보이게 염색이 잘 됐어요. 근데 사실 뒤쪽에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쪽은 어차피 제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굳이 와가지고 여기 흰머리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겠죠. 셀프 염색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미용실 가는 시간, 또 미용실에 지불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셀프 염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머리가 가렵지가 않아요. 아까 먹었던 알레르기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가야지 가려움이 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다음번에 셀프 염색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못 볼 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셀프 염색 도전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